제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을 모를 일이 없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사용해도 끄떡없는 아주 튼튼한 노트북, 아니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오늘 주인공은 최저가 250만원부터 시작인 레노버의 최신형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레노버 싱크패드 P1입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쿼드로가 탑재된 산업용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아직 출시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고 리뷰용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버전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6인치 노트북입니다. 외관은 마그네슘 합금과 카본 파이버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매트한 블랙이 세련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P1은 12가지 군용 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사막 모래 폭풍까지 견뎌내는 진정한 전투북입니다. 북극도 문제없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버틸 수 있는 녀석이에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답게 진정한 맥시멈리즘을 추구합니다. 좌측에는 썬더볼트 3 HDMI 2.0 포트에 이더넷 익스텐션 커넥터 오디오 포트가 배치됐습니다. 우측에는 SD카드 리더, USB 3.1 포트 2개, 켄싱턴 락 포트가 자리하고 있죠. 아무데나 막 꽂아도 됩니다. 아, 이게 또 윈도우북의 강점이 아닐까. 밑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열 배기구 두 개가 나열이 돼 있고 또 힌지 안쪽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배터리는 4셀 80Wh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대부분 공식 표기보다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스피커가 내장됐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가락을 집어넣을 틈이 없다는 거고 한 손으로 열리지만 합판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이걸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괜찮아요. 그냥 두 손으로 열면 돼요. 싱크패드 P1은 FHD 4K 모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4K입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어도비 RGB 100% 색 영역을 지원하고 최대 밝기는 400니트.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구입한 노트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일한 패널이 사용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해요. 4K 윈도우북 중에서는 충분히 밝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얇죠. 하지만 델 XPS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디스플레이가 180도로 젖혀진다는 겁니다. 회의 중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쨍한 자신의 디스플레이를 자랑할 수 있죠. 야, 네 노트북은 이렇게 밝니? 내 건 이렇게 밝아? 물론 이런 용도로 쓰라고 넣은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키보드 팜레스트는 외관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출시됐던 싱크패드 고유의 키보드 레이아웃과 크게 다르지도 않죠. 백라이트는 당연히 지원합니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빨콩 트랙 포인트는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크패드의 어떤 편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가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글래스 표면의 터치패드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뭐 XPS와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닙니다.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보들보들하고 부드럽죠. 그리고 정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클릭감이 좀 더 둔탁한 느낌을 준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 게이밍 랩탑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차이죠. 해당 모델은 일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아닌 6코어 12스레드 12메가 캐시의 제온 E2176M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모바일 버전이에요. 보통 서버,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CPU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쿼드로 P2000이 탑재됐죠. 당연히 게임용 그래픽 칩셋은 아닙니다. 게이밍 퍼포먼스보다는 코어한 작업에서 빛을 발하는 그래픽카드죠.
시스템 메모리는 ECC DDR4 32GB, 1TB의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그 외 오토캐드를 포함한 12개의 벤더들에게 ISV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제품의 안정성은 사실상 보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7mm의 두께와 1.8kg의 무게를 지녔다는 것이 이 녀석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레노버 측으로부터 이 모델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250만원부터라는 건 알지만 그게 이 사양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사양이지. 대충 유추를 해봤습니다. M.2 SSD 두 개를 묶어서 1TB, 즉 512GB SSD 두 개가 여기 박혀 있다는 겁니다. 레이드로 묶여 있는 거죠. 여기에 오류 검출과 수정 작업이 함께하는 ECC 메모리 32GB가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어림잡아도 무조건 400만원 이상입니다. 그죠? 왜냐면 경쟁사 모델이 이와 비슷한데 그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거보다 인증도 더 적게 받았고 무게도 무겁고 더 두꺼운데 말이죠. 그런 모델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모델이 더 저렴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P1은 어댑터 크기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휴대성이 굉장히 간편해진 겁니다. 게이머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게 필요한 제품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으로 치면은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는 한 개도 없거든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DTV 디몽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싱크패드 좋아하시잖아." "한 4대 썼죠, 싱크패드." "그럼 싱크패드 좋아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일단 못 사." "아, 못 사서?" "일단 못 사고." "근데 보통 광고주분들은 그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을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네." "나한테는 과한 제품인 것 같아요." "과한 제품, 하긴..." "요 디자인에 i7에 네. 1050Ti 정도 들어간 모델이 나오면..." "네네네." "뭐, 구입할 의향은..." "조금은..." "그러니까 이보다 낮은 사양의 레노버 싱크패드는..." 네. "사고 싶다?" "요 디자인이면..." "이 디자인이면..." "네..." "아, 근데 진짜 잘 뽑혔어요..." "좋은 거야..."